경기도의회가 제352회 정례회를 열고 16일 동안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등 90여 개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장영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주민 주권 완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회를 보여드린다면 도민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더큰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시리라 봅니다.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97개 안건이 처리됩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수요 조사와 지원 사업 시행 책무를 명시한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도 다뤄집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즉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례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방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능형 화재 생명 지킴이는 IoT 센서와 디지털 트윈을 통한 지능형 화재 관제 시스템을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